헌법 바꾸는 거 말고는 다할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그런 상황에서도 분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성이 마비된 거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그건 뭐 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다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뭐다 통과시키면은 뭐.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야당으로선 가장 중요한 걸안 하고 다른 걸뭐 하겠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야당이 우리 국민들이 워낙 충격을 날마다 받다 보니까 자고 나면은 새로운 일이 터지고 해서 아, 인디 사랑제일교회를 그전 목사님이 이런 분들 다 강제 수용시켜 놓고 강제로 철거를 할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하, 이 이게 사람들 정말 참 말이 아니네. 아까 디지털 파시즘 이랬는데 예전에 저공 박사님도 긴급조치를 해당됐던 상황 아닙니까? 그래,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이게 완전히 코로나 긴급조치 같아요. 메토.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이제 4.15 이 불법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감히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 비슷하게 나왔으면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할 건데, 참. 이거를 뭐 입법부까지 이제 완전히 장악했다 해서 그냥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죠. 뭐 입법부 장악됐고, 14명 가운데 11명 정도 대법관 임명했고, 네. 9명 가운데 6명 헌법재판소 됐고, 검찰 직책 개편했으니까 검찰 수사 기능 다 상실됐고, 경찰한테 권력 줬으니까 굉장히 충실한 권력을 만들어냈고, 이제 그러면 뭐다 준비가 된 거죠. 우리가 뭐늘 얘기할 때 독재의 가장 독재하면 떠오르는 게 경찰국가 아닙니까? 지금 이제 경찰국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한자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법무를 없을 무자로 생각했는지 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어쨌든 우리는 법대로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흔히 이야기할 때 입법 쿠데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법대로 하는데 우리들 법이죠. 우덜법으로. 그래서 아, 이게 참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기 요거는 이제 참 제가 요거를 이렇게 찾다가 여기 요 마법무기라는 말에 상당히 피를 꽂혔습니다. 이게 이 마법무기라는 말을 쓴 사람이 시진핑이거든요. 하하. 시진핑이 이 말을 이 2017년 10월 달에 이제 통일전선부를 대규모로 확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공산당의 비전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마법무기다. 마법무기가 뭐겠습니까? 선거에 의해서 이 국가의 정체성과 이거를 바, 완전 다 바꿔버려. 지켜나가는 거를 선거를 개입하면은 다 끝나는 거죠. 다 끝나는 거 이거 그게 예. 마법무기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통전부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왜 이제 주목하는가? 근데 요거 이제 대부분은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갑자기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데이터는 안 그렇습니다. 2017년 대선에 사전투표를 하고,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 거의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전자개표기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2017년도 그 전자개표기는 미루 시스템에 납품을 했거든요. 미루 시스템. 그래서 여기에 요 부분이 중공의 통전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 민주국가의 유권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민주국가 유권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말은 선거에 개입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통전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명시된 대로 활동을 하면은 외국 선거에 개입을 해서 그 나라들의 흐름을 바꾸고
중국의 이제 친중 국가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그 1917년에 세계 공산당 선언이 있었던 그 당시에 소련이 했던 소련이 역할을. 했던 역할을 지금은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것도 레닌이 해가지고서 소베트에서 이걸 했던 것인데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선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대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전선 전략의 구체적인 예가 중국의 경우에는 국공합작 아닙니까? 국공합작에 의해서 결국에는 모택동이 중국을 전체를 장악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에 처음으로 이제 통일전선 전략이 구사가 된 것이 상해 임시정부다, 이거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동희로 대표되는 좌파 좌파들이 공산당들, 고려 공산당 애들이 계속 밀어붙여가지고서 그 통일전선 전략이 이제 채택이 된 3차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인지할 수가 없지만은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한 지 보름 만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진다.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통일전선 전략이 상해 임시정부판, 그게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축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김구 선생 얘기를 하면은 공산주의자처럼 착각을 하는데, 김구 선생도 아주 좌파에 대해서 아주 배격을 하는,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그랬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승만 대통령하고 계속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었는데, 이것이 통일전선 전략의 하나인 국공합작에 의해서 해방 이후에 그 단일정부, 남한 단일정부를 구성하는 문제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딱 갈라섰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좌파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승만, 김구 선생이 과연 공산주의자냐? 이승만 대통령이 좌파냐? 절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민족주의적 좌파였죠. 아니, 우파였죠. 그래서 좌파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희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지 않습니까? 이동희한테 이제 소련의 코민테른에서 그 120만 루블을 보낸 거를 얘들이 중간에서 돈을 빙땅을 해가지고 한 거를 그 김구 선생이 이걸 그 당시에 경무국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가지고서 그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동희를 국무총리에서 사임시키고 이동희의 끈앞을이라 할수 있는 두명 김립하고 이 사람을 경무 단원을 보내가지고 암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초기에 딱 보면은 이게 공산주의를 확실하게 배격을 한거 분명하고. 그 태도는 뒤에도 했지만은 이게 이제 통일전선 전략, 통일전선에 의해서 김구 선생이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이후에는 통일전선에 의해서 남북 좌우합작이 되고 김구 선생이 그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좌파하고는 합작할 수 없다. 저는 그게 확실한,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요 마지막. 아랫부분에 보면 그 추미애가 여기에서 이제 그 공산당 주최한 세계 정당 고위층하고 대화하면서 중국몽을 극찬했어요. 극찬을 하면서 탄핵하고 촛불혁명을 언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통전부 확대 직후에 중국몽이 중국인의 꿈이 아니라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말 듣고 참 충격을 통정부 확대. 받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통정부 확대까지는 모르죠. 이게 확대된 직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저런 문 대통령
말씀을 예. 그까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통전부, 그러니까 중국이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몽이라는 것은 결국 통전 전략에 따른, 통일전선 전략에 따른 세계 공산화의 그거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또 경제협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대일로다. 정치적으로는 부정선거다. 그 부정선거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QR코드하고 전자개표기다. 이런 그 흐름을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몽이 사실은 지금은 거의 뭐 악몽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인의 악몽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인의 악몽이 되고 있죠. 세계인 악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인의 악몽의 한 흐름이라고 할수 있는 QR코드와 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이 부정선거. 이건 반드시 밝혀서 중국몽을 확실하게 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마무리가 될이 부분 한번 거기는 없습니다. 그럼요, 아시죠? 여기 이제 통일전선 전략의 좌파적 이해라는 요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노동자의 책이라는 좌파 사이트에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게 이제 현대 사조사라고 하는 동경에서 나온 1977년도에 한참 그 운동권이 기승을 부릴 때 그때 이제 여기에 여섯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딱 보면 지금 시점하고 맞아요. 첫 번째, 코민테른의 망라된 모든 공산당은 이들 국가에서 혁명적 해방운동을 행동으로 원조해야 된다. 이게 이제 레닌에서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승려와 기독교의 선교사 및 이와 비슷한 요소의 반동적, 중세기적인 영향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기묘하다. 이게 통전부의 강화와 더불어서 중국에서는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탑을 뭐 하는 거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주 일관되게 이건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이런 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이제 모든 종교에 대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를 탄압하는 세 번째. 구미에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해방투쟁을 귀족, 대지주, 승려 등의 권력 강화 세력과 결합하려는 터키 및 일본의 제국주의. 이렇게 해서 이 일본의 제국주의, 즉, 일제에 맞서는 걸로 해가지고서 세계 공산화의 한 전략으로 아까랑 아란 대로 120만 루블을 이제 지불을 해가지고 이동희가 앞장서가지고 고려 공산당을 만들었고 그 고려공산당이 나중에 그 남로당으로 재편되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일제 반대하는 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그 당시에 뭐제 선친도 그랬습니다마는 일본 유학생들이 이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물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좌파적으로 많이 기울게 되는데 그것이 쭉 파고 들어가면 레닌의 통일 전선 전략이다. 그 여기 딱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제국주의를 범해교적 및 범아시아적 운동과 결합시켜서 항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후진국에서는 이 봉건제도의 모든 형태와 유물과 반대하는 농민운동을 원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혁명적인 해방운동을 공산주의라는 걸로 색칠하는 우리가 뭐 이른바 뭐 얘기를 하면은 아, 또 색깔론이니 어쩌고 하는 요것도 고백년 전에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뒤에 이제 마지막에 요런 정치적 독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자기들 의존하고 있는데도 독립국가에 보장한다는 상투적인 기만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설명하고 하는 요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동권의 주된 주류다. 예, 요것은 사실은 코민테른 다큐멘트 1인데 이게 1919년에서 22년 사이에 된 것이 아직까지도 옛날 백년 묵은 요거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 것이 이른 586의 지금 운동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죠.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공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에 세계 공산당의 맹주였던 소련이 붕괴된 후에
동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괴멸이 됐지만은 등소평의 실용주의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약을 이룬 중국이 일대일로와 중국몽으로 포장된 통일전선 전략을 구사하면서 세계 공산화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의 지원 그리고 한국의 좌파 정권의 퍼주기로 해서 겨우 연명하게 된 북한은 여전히 민족 통일, 더불어 평등 이런 거로 포장된 요즘에도 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먼저다라든지 하는 것도 다이 통일전선 전략의 하나인데 이런 통일전선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핵무기 개발을 무기 삼아서 대한민국과 자유세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파시즘은 21세기형 통일전선 전략일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은 4.15 불법 부정선거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건국과 6.25를 통해서 공산화의 붉은 물결을 막아낸 데 이어서 디지털 파시즘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유사 전체주의의 미친 파도를 물리쳐야 하는 문명사적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15 불법 부정선거는 제2의 6.25, 제2의 중공군 개입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한두 시간 정도, 한국의 선거뿐만 아니고 한반도 전반에 대한 그런 중국의 영향력을 좀전 세계적인 그런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진 부산대 인문학대학의 교수님께서 또 자유의 종이란 TV를 또 운영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